다른 친구들이 곡을 들었을 때는 참 많이 응원해줬었고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. 준영 군은 조금 제작자의 입장에서 좀 많이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좀 가감 없이 얘기를 많이 해줬었던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은 좀 편곡적으로 너무 투머치,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해주는 부분은 제가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고 그런 것 같으면 또 빼기도 하고 또 더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많이 조언을 많이 해줬고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. 네. 워낙에 우애가 좋고 또 잘 어울리는 멤버니까 혹시 네. 이렇게 솔로 앨범 나올 때 별점을 매겨준다든지 별점이요?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? 별점은 5점을 주고 있습니다. 만점, 5점 만점에 네. 5점을? 네. 오, 다른 멤버들이? 네, 이거는 사실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활동해라 라는 그런 응원의 별점인 것 같고 예. 그에 합당하게 네, 제가 또 멋있는 무대들로 보답을 해야죠. 일단 팬분들에 대해서 가사를 쓸 때 조금 수월하게 작업이 되더라고요. 네, 그냥 어떻게 그렇게 돼서 이번에도 팬분들을 위한 곡이 두 곡, 세 곡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여러 가지 매체, 여러 가지에서 영감을 얻고 또 더 많은 주제로 멋있는 가사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그리고